얼굴이 꽉 찬 방송. 내용은 꽉 차지 않았지만 앞으로 채울 방송. 어떻게 일주일 잘 지냈습니까? 네, 뭐 잘 지냈는데 요즘 주위에서 하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세요. 네네. 네. 클라우드. 뭔가요, 선생님? 뭐 구름 속에다 넣는다는 건데. 예.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아, 그 IT 전문 기자란 분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죠. 그런데요? 네. 클라우드가 뭔지 제게 좀 쉽고. 아, 뭐 이번에 단적인 예로 iCloud가 네. 나왔는데요. 네. 예, 뭐 여태까지는 그 각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패드, 네. 아이팟, 아이폰. 네. 여기 연락처도 있고 사진도 네. 있고 음악도 있고 있는데 요 기계들끼리 연동이 안 됐어요. 네. 콘텐츠가. 선배님 앞에 보고 얘기하시죠? 아,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넘나들게 해주겠다는 거죠. 구름 네. 속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편하겠죠. 네, 아주 편하겠네요. 네, 김본부가 주도록을 하나 추가했는데, 네. 옛날에는 그게 다른 기계에서는 추가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알아서 추가하는 순간 바로 저쪽 클라우드에 가입 붙어서 아이패드를 네. 쓰면 그게 벌써 된 거죠. 아, 그러면 그 맥파드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어떤 파일을 특정 공간에 저장을 해두고 다른 데서 그걸 불러내서 이용하는 네. 그런 서비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 맥파드는 자기가 갖고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 서비스에다가. 이건 난 이 기계다만 하면 알아서 해줘요. 아, 그러면은? 접속할 때. 그렇죠. 다시 다른 기기로 자동으로 네. 이걸 보내준다라는. 다른 기계에서도 들어가면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네. 기능. 굳이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근데 항상 로그인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왜 이게 주목을 받죠? 아, 옛날에 이제 제조업체들이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을? 네. 그러니까 피해가야 돼요. 차별화. 근데 기계로는 다 쫓아오고 있거든요. 네. 그 서비스로 도망가는 거죠. 네. 그래서 묶어버리는 겁니다. 서비스를 하나 넣으면. 아하. 편안해지니까. 그러면 다른 기계가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럼 계속 그 사람한테 계속 팔 수 있죠. 애플은 아이튠즈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네. 국내 업체들 뭐 비슷한 서비스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컨텐츠로 공유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게 고민이죠. 국내 업체. 아, 그렇군요. 네. 아, 참 좋은 서비스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저장을 할 수가 있나요? 아, 애플 쫄쫄합니다. 5기가. 5기가면 500MB 영화가 10편? 뭐? 아, 너무 쫀쫀하네요. 네, 한국 이런 서비스가 있네요. 네. 아, 진짜. 아, 괜히 선배님한테 네. 물어봤네요. 저 안 쓰고 맙니다. KT, 네이버. 어느 정도죠? 아, 50기가씩 줍니다. 이야, 그렇군요. 용량으로 먹고 갈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iCloud는 애플 이용자만 이용할 수 네, 있는 지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어떻죠? 아, 넘나들죠. 플랫폼의 아, 독립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iCloud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뭐 애플은 자기네 기기만 연동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뭐 나머지 서비스 업체들 거는 뭐 안드로이드 폰을 쓰든 네. 저기 아이폰을 쓰든 윈도우 폰을 쓰든 그 서비스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짐작하기로는 애플 클라우드는 아이튠즈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을 애플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단점으로 느껴지고요. 그렇죠. 다른 서비스들은 마땅히 이용할 콘텐츠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개방적인 어떤 성격 네. 다른 것보다 용량이 그렇죠. 많다. 용량도 많고 플랫폼 독립적이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삼성도 이쪽에 관심 많습니다. 네. S클라우드 만든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삼성전자의 전략은 가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전 네. 뭐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이걸 다 엮어주면 좋은 거죠. 카메라도 있는데 가전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결합이라 저는 네. 좀 와닿지가 않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가전제품의 뭐 연락처도 똑같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네. 막 넣겠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예, 터치 디스플레이들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냉장고 같은 데서 거기서도 메신저도 확인하고 네네. 메일이 왔는데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넘나드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삼성 카메라로 찍은 게 삼성 네. TV에서 바로 보이는 거죠. 쉽게. 그러면 삼성도 이게 장점이죠. 나머지 가전제품에 비해서. 거기 네. 1등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삼성전자가 잘 만들지 그게 지금 핫 이슈입니다. 열심히 만들려고 지금 정신없다고 합니다. 아, 잘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고생들 해주세요. 뭐 좀 알겠습니까, 이제 클라우드? 아, 아직도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긴 한데요. 네. 직접 뭐 동영상 몇 개 좀 올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거 올려주세요. 네. 얼굴 박형광수 내용은 꽉 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채널 가입 방송 다음 주에